한번 더 들어보자. Jill jumps rope. 뭐라는 것 같아? Okay. 선생님이 이렇게 들려.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따라해볼까? Jill jumps rope. Okay. Jill 같아. Jill. 얘는 Jill이에요. Jill. Jill이라고 들리는지 한번 다시 보자.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Okay. 한별이는 뭐라고 들려? Jill. 그러면 얘가 Jill이면 아이가 무슨 소리 됐죠? 그렇죠. E가 된 거예요. 그래서 Jill. 그 다음에 여기에 U는 무슨 소리 냈죠? 어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 G, 저, M이 무, P가 푸, S가 푸스 해서 합쳐서 뭐가 됐다? jumps.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친구 오우는 무슨 소리 됐나요? 오우 됐어. 오우. 그래서 합쳐서 rope. 오케이. 따라 읽어보자.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오케이. 오케이. 무슨,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점프로프가 줄넘기 한다 이런 뜻이야. Jill jumps rope. 오케이. 오케이. 얘가 뭐라고요? 그렇지. Jill jumps rope. 로프가 밧줄이나 줄 같은 걸 로프라고 하는 거예요. 점프는 뛰어오르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 Yeah. 소화기는 이쪽에 있어. 자, 잘안 들려? 오케이. 선생님, 한번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듣고 그렇게 들리는지 한번 봐봐. 오케이.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잠깐만, 한별아, 잠깐만. 아, 예, 선생님. 예, 내가 했죠. 오케이. 자, 선생님 귀엔 이렇게 들린다. 들어보자.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오케이. 한별이 귀엔 어떻게 들려? Together. 그렇지. 얘 아까 나왔던 애랑 똑같아. 이거 아이가 무슨 소리 했지? 이, 그러니까 합쳐서. Jill, Jill, Jill. 오케이. 여기에 이 친구는 A는 뭐가 됐지? 오케이. A지. 그래야지. Jazz. CK는 뭐가 되지? 그, I는 뭐가 됐지? E. 그래서 합쳐서. Jacki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다 합쳐서 뭐였어요? Together. 그러면 얘가 U 됐겠네. 2네, 2. 그 다음에 여기 E는 뭐가 됐죠? 에. 그렇지. Together 됐네, Together. TH는 혀로 살짝 물고. The나 The. 여기선 The. 이힘 빠져서 R은 R.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지? There. 그래, 다 합쳐서 이 친구는 together.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 Okay. 그래서 Jill and Jackie jump together는 무슨 뜻이죠?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지랜 제키가 점프한다. 어떻게? Together, 함께. 뭐라고요? 오케이. 지랜 제키 점프 투게더.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읽어볼까요? 그 친구는? 오케이, 오, 한번 들어볼게. Jenna jumps over Julie. Jenna jumps over Julie. Jenna jumps over Julie. 오케이, 선배님 어떻게 들려? 그렇지, Jenna jumps over Julie. Jenna jumps over Julie. 따라해볼까요? Jenna jumps Jenna jumps over Julie. over Julie.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무슨 소리 내고 있는 거죠? 에, 그렇지. 얘는 아, 그러니까 합쳐서 제나. 오케이. 유는 그래서 점수 됐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오우 됐어. 오우. 그다음에 V는 V 소리 날 거고 여기에 E는 그렇죠. 요렇게 해서 R 됐네. 그래서 합쳐서 over.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U는 무슨 소리 내고 있지? U 됐어. 그래서 Jew, Jew. 우라고 해도 되겠다. 그래. 우 하자. Jewel, I-E가 E. 그래서 Julie. Julie. Jenna jumps over Julie. 오케이, 그래서 Jenna jumps over Julie가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까? 그렇지, 줄리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니까 그 위로 폴짝 그런 거 해본 적 있지? 친구 등 넘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했단 말이야, 제나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지, Jenna jumps over Julie. 오, 한별이 요새 잘한다. 헤헤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하나 글자가 무슨 소리 나는지 익히고 있나 봐. 오케이, 그 다음 녀석도 한번 읽어볼까?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오, 잘 읽었네. 자, 한번 들어볼게. Jenny wears a pink jumper. Jenny wears a pink jumper. 한번 더 읽어볼까? Jenny wears a pink jumper. 그렇지. 선생님 귀에 이렇게 들렸어. Jenny wears. 따라 읽어보자. Jenny wears Jenny wears a pink jumper. a pink jumper.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E는 무슨 소리 됐지? 네. 에, 그렇지. Y는 이지. 그래야지 제니가 될거 아니야, 제니. 그리고 Y가 아 소리 내는 경우는 없어. Y는 I, E 짤막이었어. I, E 짤막 중에서 E가 됐어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제니. 그 다음에 여기에 EA는 뭐가 됐지? 그렇지. 그래서 우하고 where's가 됐네. where's. 뭐라고요? where's.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뭐가 됐지? e. nk 뭐가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nk는 뭐가 된다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pink.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u는 뭐가 됐어요? 그렇지. 여기에 E도 됐지. 그래서 점퍼 됐지. 점퍼. 이거 보자. Jenny wears a pink jumper. 아니, 왜 어깨인 건가? 오케이.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제니가 입는다 핑크색 잠바를. 그렇죠. 뭐였더라? 제니 웨어 핑크 점퍼. 그렇죠. Jenny wears a pink jumper. 문장이었죠. 제니 웨어스 어 핑크 점퍼. 오케이, 다음 녀석 읽어볼까요?
오케이, 들어보자. Jeff and Jim color. Jeff and Jim color. Jeff and Jim color. 오케이, 뭐라고 들려? Jeff and Jim color. 오케이, 선생님 귀에 들리는 거 따라 읽어보자. Jeff and Jim color. Jeff and Jim color.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E가 뭐 된 거예요? E. E 됐죠. 그래서 합쳐서 Jeff 됐죠. Jeff.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 I는 뭐가 됐어요? 아니죠, E가 됐죠. 그러니까 얘랑 J랑 합치고 M이랑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Jim 됐죠. Jeff and Jim. 그 다음에 여기에 O는 뭐가 됐어요? 여기에 O도 그래서 Color Color.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 Jeff and Jim Color. Jeff and Jim Color. 그렇죠. Jeff and Jim Color는 무슨 뜻이죠? Jeff and Jim이 색칠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었더라? 뭐였더라? Jeff and Jim Color. 그렇지. Jeff and Jim Color. 오케이. 자, 전보다 훨씬 잘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무슨 소리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파벳, 그 속에 들어있는 알파벳이 무슨 소리, 내가 배운 소리 중에 뭐가 됐구나,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도 잘했어요. 안녕.